예, 경주에 유일하게 고구려 양식 무덤이 있다고 해서 예, 찾아봤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경주 구정동 방형분입니다. 예. 예, 경주 구정동 방형분. 그 양식은 이제 애석하게도 아쉽게도 통일신라, 그러니까 대신라라고 하죠. 예, 아무튼 그 무혈왕계 시대, 그러니까 무혈왕 이후에 예, 것으로 8세기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덤 주인은 도굴이 되어서 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무덤만 남아 있어서. 고 이근직 교수는 민회왕릉으로 예, 보기도 했는데, 예. 옥자에 따르면은 그 고구려 망명왕족 안승, 예, 뭐 안승의 묘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동에 이제 이런 네모진 무덤. 근데 이제 이게 12지신상 예, 조각이 있어서 이게 이게 일반적으로 그 보는 그 고구려 양식의 무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교회가 있네요. 예, 통합측이네. 예, 한해녹 2023. 자, 그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고구려 양식, 신라 양식 섞였다. 예.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경주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안동에는 이제 여말선척 거긴 한데, 그 흥의 배씨, 아까 얘기했었나? 흥의 배씨시죠? 고려 말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고구려 양식 형태의 무덤이 이제 저것이 있다. 예, 경주 구정동 방형분. 예, 입구 부분을 떼버렸네. 예, 사진과 다르게. 뭐 어차피 저는 옆길로 왔으니까. 예, 경주 구정동 방형분.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예, 예, 성실 시대 말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예, 경주 구정동 방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릉으로, 이근직 교수는 봤고, 반면에 이것이 이제 신라로 망명한 고구려 왕족의 무덤이다 라고 보는 이도 있다 정도로. 예. 만승 말고 또 누가 있죠? 뭐 잠깐만, 연정토가 누구였지? 예. 아, 이거 아무튼 그렇다는 사실. 예. 갑자기 또 태양사신기 배용준 얘기를. 예. 자, 우리간 그 이렇게 해서 안동은 멀어서 못 갔는데,
어차피 뭐 고려 말때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예, 흥의 배시 시조면은 못 찍었네 오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족보가 없어. 그 세계 실전이라고 했던 저 흥의 최씨 아직 했는데 이제 흥의 배씨 여기도 그 실전이라서. 근데 본관이 다 흥이니까 그것도 신기하네요. 여기 다 포항으로. 예. 아니 그러면은 해주 최씨나 뭐 전주 최씨 쪽에서 반발. 예. 해주 최씨 1636년 족보를 북한에 놔두고 왔다. 해주에 두고 왔다. 그럼 통일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김일성이나 중간에 없앴으면 어떡하지? 예. 다 족보를 불태워라 북한에서. 아니 근데 그 어차피 그 최씨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김씨는 그냥 이미 그 일제 이전에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예. 최씨는 그 최씨 그 대종의 그러니까 본관이 일단 북한이잖아요. 해주가 북한에 있잖아. 예. 그러니까 해주에 두고 왔다. 예, 라고 했는데 이제 통일돼 보면 알겠죠. 예, 그 예, 부디 족보가 살아 있기를 예, 바라면서. 예. 이번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씨는 그냥 아예 중국 사람으로. 예. 아니 뭐 본관이 북한 지역인 고 씨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 본관이라는 게 그 고려 때 고려 때 시작된 것으로 그 일단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가 대동강 원산만 이남이니까. 아니 근데 어떤 사람 또 평양 조씨 이러더라고. 평양 조씨. 예, 아무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는 원산만 대동강 이남이니까. 예. 아무튼 평양부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고구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뭐 백제나 신라하고는 달라 보인다. 어차피 뭐 백제 왕족이 근초 관계는 뭐 이원희 씨 연구자 예, 말대로는 뭐 일본 천황이라고 후손이 지금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의령열 씨, 부여서 씨 이거 다 뻥 아니야. 예. 어? 외란 호란 이전에 족보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럼 신라 내모르게는 한국에, 백제 근초국에는 일본에. 그러면은 고구려는 만주와 북한? 뭐 중국 고붕 옛날에 장수왕 51대손인가? 그 뭐라고 했더라?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 고려 한국적인 그러니까 고려라니까. 예, 고려입니다. 예, 통일한국의 기원은 고려입니다. 예, 신라라기보다 고려예요. 그러니까 본관제가 예, 딱 되잖아요. 예, 본관제에서 딱 걸리죠. 그래서 고려 그러니까 대동강 원산만 이남을 집중적으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이북 지역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물론 이제 조선 시대 때 뭐 계씨 같은 경우는 평안도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또 그렇게 했다고 어쨌든 간에 고구려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 형국이 되었다. 민족주의 의식을 강조하면은 고구려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쉽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고려 조선 때는 또 만주 땅을 놓쳤잖아. 졸본이나 국내성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삼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국 사기라는 책의 문제야. 근데 그 책이 그 잘 짜여졌긴 잘 짜여졌거든요. 신라와 왕가만 해도 이제 그 지정왕 이후부터는 다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고려 왕실 쪽에서 이제 민족주의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만든 책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강종원 교수는 알지설화가 그 고려 때 만들어졌다 아니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알지나 양산촌 예
양산촌 사람입니다. 양산촌 사람이고, 자, 어지간 그 모용한, 네모랑 모용한과는 구분해 줘야겠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